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9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요. SCM 생명과학입니다. 어제 블로그에도 좀 올렸었는데요. 네, 이 종목이 뭐 동료 기업 대비해서 뭐 줄기세포 혹은 이제 뭐 면역세포 치료제 뭐 이런 기업 대비해서도 시총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있고요. 뭐 그에 비해서 뭐 CDMO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런 부분이 반영이 좀안된 걸로 생각이 돼요. 예. 최근에 뭐 상장돼서 약간 좀그 나올 물량도 있지 않습니까? 보유해서 풀리는 물량들. 예. 그런 것들이 뭐 상장 초기 좀 나오면서 사실 이 기업의 그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예. 주가 수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뭐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도 경신을 했습니다. 나스닥 기준이고요. 네, 나스닥 기준으로 뭐 사상 최고치 1492포인트. 네. 와, 진짜 어제 은봉으로 밀렸잖아요. 어제 뭐 코로나 뭐 재확산 된다 해서 경제 뭐 회복이 더디다 그랬는데 뭐 오늘은 또뭐 위험 선호 네, 현상이 뭐 강화돼서 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장이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고요. 예. 이제 멈출 수 없는 이제 미국 지수도 이제 글로벌 지수가 전체적으로 멈출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 상승 패턴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유동성, 위험 선호 현상,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을 밀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 이제 주요 종목들 보시면 시총 상위 순입니다. 예, 미국 시장 시총 상위 순으로 와 지금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애플이 1조 6천 달러입니다. 1조 6천 달러. 예, 1조 6천 달러요. 와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은 그런 시총 수준인데요. 예, 애플의 주가입니다. 예, 지금 오버슈팅을 날리듯이 가지 않고 견조하게 지금 21선 이렇게 막 조정받기도 하고 하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역시나 그렇게 과열 느낌이 느지 않게 예, 스무스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역시나 1조 6천억 달러. 예, 아마존닷컴도 1조 5천억 달러. 예. 저세상으로 가고 있죠, 지금. 2.7%. 알리바바가 어제 이제 자사에 이제 파이낸셜 쪽 상장할 거라는 어떤 소식들을 내면서 와우, 8.9%. 로켓도 아니고 지금. 혹시나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내기 시작했고요. 시총은 6,900억 달러. 페이스북이 최근에 뭐 악재가 있었던 것 이제 그런 것들을 단박에 그냥 예, 되돌려버리는 또 상승세 예, 신고가죠. 구글은 아직 신고가를 내진 않고 있네요. 근데 신고가를 내겠네. 신고가 내면 또 위로 달려버리겠네요. 브로드컴은 이제 예외적인 어떤 종목이라고 보면 되고, 예, 존슨앤존슨, 월마트에서 테슬라는 어땠지? 예, 테슬라는 좀 조정을 받았네요. 1.7% 정도. 뭐 조정 올라갈 때뭐한 5, 6% 올라가고 조정 받을 때뭐 1, 2% 조정 받고. 예. 하여튼 뭐좀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조정 받을 수 있는 구간이겠네요. 하여튼 저세상 주식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엔비디아도 뭐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죠. 저세상으로 가고 있네요. 예. 넷플릭스 역시나 신고가 행진 계속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예.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이 지금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텐센트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예. 역시나 저세상으로 가고 있네요. 텐센트도 5%, 비아디 이런 것들 막 중국 지수에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이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사를 하나 좀 볼게요. 어제 그 나온 기사인데요. 이낙연
제2의 쓸트론 육성이어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 이제 이런 부동산 쪽, 뭐, 포스트 코로나 이제 시대 맞은 신산업이 필요하다 하면서 바이오 쪽에 이제 규제를 푸는 그런 지원 방안을 낼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인터뷰를 했고요. 제2의 셀트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셀트론이 성공 모델이라는 거죠. 예.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가장 강력한 현재 좀 대권 후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의 말에는 굉장한 힘이 실려 있는 게 사실이죠. 예, 뭐 대권 후보 뭐 지지율이 뭐 3이다, 4위다, 5위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권 후보 지지율이 1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에는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듣는데 그거는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고 중앙은행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 예.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엄청나게 지금 규제를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죠. 예. 그렇죠? 부동산의 이런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이상폭등을 불러온 과잉 유동성을 산업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는 어떤 자금들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어찌됐든 증시 그리고 이 산업계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자금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술의 발전을 이제 유도를 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한 단계 이런 어떤 레벨을 업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들이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정부의 어떤 정책에 우리가 편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증시를 굉장히 부양시키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예,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양도세 관련 문제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어떤 부분에서 지금 증시를 좀 그리고 산업계 이 자본시장을 부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때 증시가 이제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게뭐 어쩜 뻔히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인터뷰는 제 셀트리온을 여기 보시면 제3의 셀트리온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 기업형 벤처 캐피탈과 비대면 의료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제 도출하겠다. 야, 이낙연 후전 총리의 이제 뭐 대선 정책주가 이거 뭐 비대면 의료 관련된 주가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하여튼 정부 당국자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의 생각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바이오, 예, 바이오가 이쪽으로 육성하겠다. 포스트코로나 신산업. 예. 예,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요. 어제 저녁 뉴스 시간에 이 셀트리온의 이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10배 효과 있는 거, 그게 이제 뒤늦게 나왔거든요. 공중파를 탄 거죠. 뉴스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검색을 했겠죠. 예. 검색을 해서 이제 네이버 실검 1위가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셀트리온이 네이버 실검 1위가 된 거는 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게 한 11시쯤이었나? 예, 그때 봤는데 그한 10분 뒤에 다시 확인하니까 20위권 안에서도 사라졌더라고요. 셀트리온의 그게 실검 1위가 뭐 아니면 10위나 10 5위나 이런 데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사라졌어. 아예 20위 안에 그냥. 그래서 야 이거 뭐좀 이상하다. 예. 아니면 그런 인식들이 있긴 하잖아요. 네이버에 대한 인식이.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좀 씁쓸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정부의 어떤 입장이 이런 방향이니까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SCM 생명과학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SCM 생명과학은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차트 먼저 볼까요? 제가 왜 관심 받는지. 요렇거든요. 예. 공모가 17,000원이었는데요. 예, 일단 뭐 굉장히 급등해서 출발했죠. 예, 근데 지금 수준은 쭉 빠져가지고, 예, 쭉 빠져가지고, 예, 24,000원 수준이고요. 어제 이제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이 계속적인 음봉, 하락, 이제 추세대를 좀 돌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흐름이 나왔고요. 이게 뭐한번더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땐 지금 구간은 좀 저평가된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막 제가 매수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는 종목들을 좀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시총이 2,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피어 그룹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총이 한 5천억에서 6천억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시총 수준이 낮다. 예,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치료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014년 7월에 설립됐고, 독자 개발한 층분리 배양법. 예, 이게 이제 영문자로 SCM. 그래서 이제 SCM 생명과학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층분리 배양법이 이제 이 기업의 상당한 기술력을 좀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따가 좀볼 거고요. 다수의 R&D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제넥신과 공동으로 합작법인인 코이뮨을 설립해서 미국 아르고스를 인수하면서 이 제조 공장, 미국 이제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입니다. CGMP라고 많이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는 나오는 용어예요. 셀트론 제약이 이제 허가받은 그런 거죠. 그래서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 CGMP 공장을 시설을 보유하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있어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쪽 분야로. 그래서 CDMO, 사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임원진입니다. 예, 이병건 이제 대표이사 1억. 바이오 쪽 기업들 많이 근무했죠. 그래서 주요 이제 경영자 CEO 1억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바이오 기업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송순욱. 예, 연구 개발 제조 임상 총괄. 예, 보시면 뭐 존스홉킨스 분자 생물학 박사. 이나대 의과대학 교수. 이 기업이 이제 모태 자체가 한진그룹이 모태라 가지고 뭐 이나대 뭐 이런 어떤 출신들이 좀 많이 포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의 이력은 아주 좀 훌륭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트 전사 공시에 있는 내용인데요. 층분리배양법이 뭐냐? 이 기업은 이제 사명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는 이 층분리 배양법이 뭐냐? 이 층분리 배양법의 개발과 이제 실험실 창업,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줄기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골수, 제대열, 지방조직 등과 같은 생체 조직으로부터 분리 배양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유일한 기술인 농도 구 배원 심분리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사만 제외하고 대부분 이 분리 기술을 사용하여 줄기세포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리 기술의 가장 큰 취약점은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와 같이 섞여서 분리 배양된 상태로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일한 순도의 치료제 양산이 힘들고 치료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줄기세포를 일정하게 고순도로 분리할 수 있다면 기존의 분리기술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약품 개념의 치료제로 개발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줄기세포라는 게 사실 이런 단점들, 그리고 균일한 순도에 이제 균일하게 양산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줄기세포의 상용화를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치료 목적 사용 임상시험으로 시작된 가능성 내용인데요. 송순욱 이제 부사장은 이나대 이제 최대 주주시죠? 네. 이나대 병원과 공동으로 2007년 화학합성 의약품으로 치료 효능이 없던 이식편대 숙주 질환 환자에게 치료 목적 사용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치료 목적 사용 임상시험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2008년 이나대 재단인 한진그룹은 호미오세라피를 설립하였습니다. 호미오세라피는 GMP 시설 및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식편대 숙주질환 임상 일상 완료 및 신선형과 동결형 치료제 제형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 한진그룹이 한진칼이라는 지주회사로 기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호미오세라피를 청산하게 되었고, 2014년에 SCM 생명과학은 실험실 창업이라는 형태의 벤처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태는 한진그룹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업이 또 이제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세포 치료제거든요. 결국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니까. 재생의료가 이제, 굉장히 향후 이 트렌드한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고령화 사회 진입과 세포치료제의 필요성. 3년 전 우리나라는 최초로 65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0에서 14세의 유소년 비중을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었으며 만성 및 난치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으로 인해 차세대 치료제를 통한 재생의료 분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로 기존 합성의약품 또는 1, 2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포치료제는 첨단 재생 의료 행위에 포함되며 다수의 장기 기능 개선 효과 사례 또한 보고되면서 임상 영역에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인체의 다양한 세포를 활용하는 세포치료제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당사는 현재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 수지상 세포, 그리고 CAR, CIK 세포를 통해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유형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SCM 생명과학은 성체 줄기, 유도 만능 줄기세포 분야, 그리고 T세포 분야, 그리고 수지상 세포, 요 분야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투자 포인트인데요. 뭐,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아까 이제 기술 말씀드린 거, 충분리 배양법 기반으로 줄기세포 제조 및 판매. 요걸 이제 가지고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코이면 통해서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 및 CGMP 획득, 요 이제 공장 시설을 획득하고 있고, 또 이제 코이면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항암제 쪽으로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 이제 개발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이 기업의 모멘텀이 되는 거죠. 자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코이면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이제 코스닥 혹은 나스닥 상장을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뭐 현재 지분 가치로 따지면 한 4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CGMP 보유하고 있고 줄기세포 업체 중에서 이제 유일한 미국에 이걸 강조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이 CGMP 기반으로 세포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포치료제 개발 진행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위탁에서 이제 뭐 개발까지 해주는 CDMO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다. 요 얘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일단은 이 보호예수 걸려있는 것들, 요, 한달 걸려있는 요 물량들, 요런 물량들이, 예, 나오죠. 그래서 요런 어떤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이런 물량 이유로, 수급 이유로. 그런 것들이 잘 소화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바라보는 어떤 이런 저평가의 어떤 영역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보시면 지금은 이제 시총이 2800억이죠? 예. 2800억. 지금 현재 2800억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건 아니죠? 보시면 다른 어떤 경쟁사 이제 피어 그룹하고 비교입니다. A, B, C, D, E, F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동종 주기세포는 동종이 유리합니다. 자가보다는 그 양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요 동종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지 여부. 면역세포 파이프라인 이제 기술력이 좀 높아야 할수 있는 분야이긴 하죠. 해외 CGMP를 갖고 있는지 여부. 해외 임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는요, 굉장한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다른 기업은 전혀 없죠. 이런 것들이 피어 그룹 대비해서 파이프라인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해외 CGMP 보유한 부분이 경쟁력으로 분명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형암, 혈액암 대상으로 면역세포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업 대비해서도 이 면역세포 관련된 기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뭐 유틸렉스 이런 기업들이죠. 아까 줄기세포 관련 기업은 메디톡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그래서 지금 훨씬 난 절반 이하의 어떤 시총이 좀 거래되는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지고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 이렇습니다. 줄기세포 쪽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요. 면역세포 쪽으로는 이제 코이뮨, 자회사 코이뮨으로 이제 갖고 있죠. 이렇게 전이성 신장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그러니까 고형암 쪽도 갖고 있고 혈액암 쪽도 갖고 있고 기술력이 좀 다르거든요 분야가 이렇게 다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줄기세포 파이프라인 개발 계획을 보면요 만성 이식 편대 숙주 질환 요거 보시면 희귀의약품 시정을 19년도에 받았고요 조건부 품목 허가 23년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급성 췌장암, 췌장염 같은 경우는 1, 2회 이상 완료 내년도 예상을 좀 하고 있네요. 아토피 피부염 이쪽은 이제 임상 3상을 22년도에 개시할 예정이고요. 한독과 같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 뭐 타임라인도 이 정도 되고요. 면역세포 치료제 및 이제 CGMP 시장 확대. 제가 볼땐이 부분, 코이뮨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 코이뮨, 이제 자회사 코이뮨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 면역, 세포 치료제, 항암제 계열이 사실은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넥신과 합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넥신도 같은 모멘텀을 받는 거죠. 요게 지금, 전이성 신장암이요.
미국 임상 EB상 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예, 이제 EB상 들어가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난 2월달에 받았거든요. 후기 임상이잖아, 후기 임상. EB로 들어가면 후기잖아요. 주목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 이제 유럽 쪽 이탈리아 임상 1상이 완료되고 이제 2상 들어갈 예정인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제와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를 동시에 같이 하는 이 경쟁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코이뮨이라는 어떤 기업에 대한 기업계를 보면요. 세포치료제 개발 CDMO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SCM 생명과학이 32.5%, 제넥신이 31.23%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요 합작해서 설립한 거죠. 자체 보유 CGMP 시설에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 필요한 임상시험용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과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면역항암 백신 세포치료제 미국 EB상 임상시험을 2020년 2월에 개시를 했다. 100% 자회사인 코이뮨 카 CIK가 이탈리아 바이오 기업 포뮬라 파마티컬즈를 인수합병하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이거를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로 확보를 하였다. CDMO 이제 위탁개발 생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6년 설립된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 바이오 기업인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로부터 백신 생산에 대한 50만 달러 규모의 1차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5월 11일 계약금 전액을 수령했다. 하여튼 이런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위탁 생산 매출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기업 개요, 기업 내용이고요. 하여튼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 파이프라인들에 비해서 동료 기업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계열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장 초반에 뭐랄까, 시간외 어떤 물량들 좀 들어가 있고요. 어제 대중적으로 좀 공중파 뉴스에 나오면서 그 굉장히 메가톤급 뉴스거든요. 변종 바이러스의 10배의 효능을 보였다. 엄청난 뉴스거든요. 시총이 뭐 한 5천억 언더되는 기업이 있으면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그런 뉴스였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그게 대중적인 어떤 뉴스를 탔기 때문에 오늘 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지수가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1000포인트 다이렉트로 갈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2017년도 18년도 바이오 장세하고 지금의 또 유동성과 여러 가지 환경들, 제반 여건들이 다르거든요. 어제 시젠이 신고가 돌파하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약간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되겠고요. 하여튼 그 2017년도 바이오 장세하고 지금은 그 사이즈가 좀 틀리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안전벨트 좀 단단히 매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오전 스마트 리프트 요 정도 마치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항상 제가 철저한 어떤 분석들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